축제의 계절인 10월, 함라문화재 소식과 함께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전시장까지 주말엔 떠나봅니다. 10월이면 열리는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 바로 탐라문화제죠. 올해로 6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탐라문화제 주제는 탐라, 그 찬란함이 현대와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슬로건은 신들의 법, 그리고 해민의 빛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개최가 될 겁니다. 제주도는 18,000의 신이면서 우리 주민들의 또 생과 사의 같이 벗이 되죠. 그 우리 섬이라는 특성상 이제 바다에서 생활해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의지와 또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민속과 신화, 제주 문화를 한가득 담고 있는 탐라문화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으로 꾸며집니다. 저희는 이제 네 가지의 컨텐츠를 가지고 개벽축제, 기원축제, 또 민속축제, 예술, 체험축제의 단락으로 주간과 야간, 그러니까 주간에는 우리 전통 우리 문화재의 그런 정체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고, 야간에는 이제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MZ세대들과 청년들이 이어지는 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개막식 날에는 관덕정을 출발하는 탐라 퍼레이드가 열리고요. 차 없는 거리도 조성돼 탐라 난장이 펼쳐집니다. 우리 제주가 걸어오고 걸어갈 길을 가늠해보고 제주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탐라문화재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제 탐라문화재가 좀 선선할 때 함께 하는 것도 우리 제주 도민들이 함께, 또 관람객도 함께 하는 우리 사랑과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더욱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람객들의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해민정신과 또 앞으로 발전되는 부분에서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 제주도가 문화예술이 강국으로 가는 이제 축제가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시장으로 가볼까요? 가을날 동네를 산책하듯 반갑고 정겨운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산책이고요. 이 그린 그림의 그 목적은 제가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는 그런 풍경을 저의 가슴에 감동으로 와 닿은 것을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모든 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거닐며 바라본 풍경은 외국의 어느 곳이지만 어쩐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풍경과 닮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밴쿠버에 살면서 저희 가족과 친구들과 산책했던 그런 거리들과 공원과 사진과 기억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옮겨봤고요. 마치 그 여행을 가면 아침에 산책을 나가잖아요. 산책을 하면서 바람이 주는 그 소리와 그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소리, 그다음에 따뜻한 햇살, 그리고 특히 햇빛에 반사된 그런 거리나 이렇게 그림자도 저는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울 때 가만히 앉아서 그 부는 바람을 느끼면 너무 누구나도 저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살진 않았나요?
산책하듯 그림을 보며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외로움이나 아니면 이런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 관람객들도 그걸 느끼시고 다른 뭐 먼 게 아니라 행복은 진짜 소소하게 이 저희 가족과 이웃들과 자연과 함께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추세차 그리게 되었고 주위의 가족분들과 한 번씩 산책을 가야겠구나 그런 느낌도 가지시면서 행복함을 아주 소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그림을 보러 여기 갤러리 뱅드앗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이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풍성한 문화나들이 즐겨보세요.